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오션 브릿지를 시작으로 엔캠과 DI, TCK, JYP 엔터 이렇게 5가지 먼저 고르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SAMG 엔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BHI, 뉴로메카,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궁금한 점, 질문,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더 끌고 갈까요? 장기로 가져가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거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 이태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오션 브릿지입니다. 오션 브릿지? 네, 사실 이제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그리고 뭐 2차 전지 장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최근에 반도체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부터 저점을 찍은 이후에 점차 조금씩 이제 수급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로부터 매출의 50%가량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또 이제 이 엔비디아하고 독점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년에 2분기에 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할 HBM3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테스트들을 좀 통과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 SK 하이닉스가 점점 더 이제 포지션을 확장해 갈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SK 하이닉스 쪽에 매출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점 1,800원부터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좀 슈팅이 좀 나왔다가 매물이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 13,000원대까지 상승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임원들을 이제 삼성 쪽 출신들도 지금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도 지켜보면 좋을 땡.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션 브릿지의 첫 번째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SAMG 엔터고요. SAMG 엔터. 예, 크리스마스라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국내 최대 그 3D 애니메이션 업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주요 브랜드로는 뭐 미니 특공대, 뭐 캐치 티니핑 뭐 이렇게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브랜드로 봤을 때는 그 캐치 티니핑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봤을 때는 계속 좀 그 유행할 가능성이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3분기 매출액이 한 161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나온 것은 그 핵심 IP 관련 매출에 대한 외형적인 성장이 좀 어느 정도 매출적에 대한 키워드가 됐긴 했지만 네. 신사업 추진인 등의 영향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일부 좀 적자가 발생했던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핵심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은 지금 오프라인 테마 공간 사업에 대해서 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올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좀 본격화할 예정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경기도 판교 그 부근에 티니핑 인 월드 판교를 그 지난 15일 때 오픈을 했거든요. 네. 이 오픈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뭐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2024년 매출액까지만 매출액만 해도 약 한 100억 이상을 좀 기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오히려 그 주가가 11월 13일 기준으로 저점 갱신을 한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는 오히려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도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티니핑 시즌 3도 연내 좀 내년에 중국 땡. 3 네.
네, 알겠습니다. 자, SMG 엔터를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또 시즌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NKM입니다. NKM. 사실 뭐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 때문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NKM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원부터 지금 최근에 8만 원이 넘는 선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좀 도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엔캠도 이제 한동안 박스권에 굉장히 오랫동안 좀 갇혀 있었던, 물론 뭐 이제 상장한 이후에 뭐 이제 매물들도 좀 출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지에 이 IRA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액을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4위에 또 해당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전해액이 한 16%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소재주들이 가장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전해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 이제 미시건주,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주 이런 이제 공장들 신규로 또 이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우리가 챙겨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엔캠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질문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탑 이익 실현님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매수가 목표가 궁금해요라는 의견도 주셨고, 장투미주님은 장기로 5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반산타님이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좀,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동사의 그 기업 업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추후에는 그 CXL과 관련된 좀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IP 관련된 기업을 봤을 때는 뭐 HBM3, P, 그 3에 대해서도 그 P, IP 제공을 좀 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 세계 단 두 개사를 통해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이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하는 시점으로도 판단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실 때는 좀 어느 정도 조정폭도 나올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적은 비중으로 조금씩은 모아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게 뭐 LPDDR5X용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TSMC의 N7 외에도 N6의 적용 가능성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 N5에 대해서는 개발 진행 중인데 이걸 통해서 내년에 TSMC IP 얼라이언스에도 가입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보셔도 되는데, 워낙 이제 그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는 이 점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뭐 5만 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2월 13일 기준 때 최고점 갱신했던 27,750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일단 3만 원까지 보시고 5만 원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권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네, DI입니다. DI. 네,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테스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최근에도 지금 DI 같은 경우는 슈팅이 좀 나왔다가 네. 이제 윗골을 좀 달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 CXL을 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로 좀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 테스터 그리고 버닝 테스터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쉬고 있는 이런 횡보하는 이런 구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7,000원 정도 가량 선이 사실 이제 저항으로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리만 좀 넘어간다고 하면 7,000원부터 8,500원까지 이 박스가 또 이제 형성
형성이 되기 때문에 7,000원이 좀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한 6,200원 선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고 그런다면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시총도 좀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나올 때 매물을 또 금방 먹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닌 테스터 같은 경우 삼성이 좀 납품을 한다고 말씀 좀 드렸죠.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할 만큼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DDR5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DI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BHI고요. BHI. 이 BHI는 제가 그 틈틈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가지고 나오는데 계속 좀 추세가 좋아질 것 같아서 관심을 계속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관련된 생산업체긴 한데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원전에 따른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시점은 아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정부 정책과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주요 고객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대형 건설사 포스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울진군의 지금 원자력, 그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것이 있는데, 네. 이게 총 사업비만 해도 한 4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에서 도시바와 그 163억 원 규모의 HRSG, 그러니까는 배열 회수 보일러에 대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말고도 내년에 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내년에 좀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7,500원 아랫대 지지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포인트인데, 아직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로드맵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를... 네. 네, 여기까지 BHI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네, TCK입니다. TCK. 네, TCK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대가 좀 높고 실총이 좀 1조가 넘다 보니까, 네. 사실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붙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씩 꾸준히 이제 모아가는 상승 흐름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거나 아니면 상단을 좀 뚫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저점을 좀 찍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이 고객사들의 이 재고 조정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 낸드 가격에 대한 이런 수요 급증이라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좀 기대해볼만 하다라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한 8만원까지 좀 찍은 이후에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사실 이 TSK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평택 3공장까지 지금 가동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링 같은 경우 판매량이 뭐 증가 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8세대 이 낸드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증가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주가가 하반기부터, 물론 뭐 12월 얼마 남진 않았지만 사실 최근부터 이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TCK의 지금 추세를 좀 바꾸고 있는 종목 TCK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뭐죠? 예, 뉴로메카고요. 뉴로메카. 이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그 협동 로봇 전문 업체긴 한데, 네. 그 물류 로봇과 자율 그 이동 로봇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많은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다라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뭐 교촌 F&B와 뭐 그 교촌 치킨 100여 개 가맹점 대상으로 그 로봇 도입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외에 이제 동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포스코와 오스트리아 용접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기존에 좀 오래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대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 좀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그 위생협회 인증을 받았던 내역도 있다 보니까 북미 시장 쪽에서도 앞으로 좀 진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뭐 흐름이 최근에는 그렇게 나쁜 흐름들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두산 로보티스에 대한 상승세 때문에 로봇주들도 일제히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그쪽은 이제 신규 상장주 쪽이니까는 좀 접근을 왜 두고 오히려 지금은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천천히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따른 로봇주 정책을 좀 부각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 4월에서 있다가 뭐 10월까지 연기됐다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로봇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이 기업도 관심을 가져보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에 대해서 한종민 소장님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봐야 된다, 지금 미리 봐둬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네,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14만 6천 원을 찍고 난 이후에 네. 이제 10만 원이 좀 깨졌었죠. 아니, 9만 원을 좀 저점으로 하고 어제 오늘 좀 반등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선은 좀 회복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마약 파문, 연예계 마약 파문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들도 좀 나타났지만 네. 일단락된 이후부터 다시 반등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연말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연초에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데뷔할 기업 그룹들 혹은 이제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예, 전년 대비했었을 때 이제 앨범 판매량도 11%가 좀 넘는 부분만큼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아티스트는 자연적으로 IP는 좀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지만 새롭게 또 이제 신인 그룹들 같은 경우 새로운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엔터주들이 현지 글로벌 현지화를 좀 목표로 인해서 현지에서 현지 또 신인들을 발굴을 하고 현지어로 좀 데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기도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JYP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인 네 팀이 또 이제 데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어제 또 JYP 엔터가 급상승을 했는데 앞으로의 추이 내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이 하나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분사한 그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오사트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동시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 따른 뭐 2004년 때부터 반도체 패키징 계약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심지어는 21년부터는 사업 협력에 대한 외주임 가공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는 그렇게 흐름들이 좋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메모리 업체들이 올해 이어서 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캐펙스에 대한 그 집행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데 결국은 HBM 그 캐파 확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HBM3와 관련된 이슈도 계속 좀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제품 믹스 향상에 따른 2024년 실적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세가 매우 클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11월부터 조정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반등 시점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현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면은 35,000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마이크론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